하고 가자. 샌디야, you can listen.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listen to 하면요, 귀를 기울이다, 관심을 갖고 듣다야. 그냥 우리 듣다 정도로만 보면 되죠. 많은 종류의 음악을 너는 들을 수 있어. 이 음악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음악 도서관에서 너는 많은, 이때 kind는 이제 종류란 뜻이죠. 많은 종류의 음악들을 너는 들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넘어가 보자. That's cool. 아우, 시원해. 이거냐? 멋진이죠. 이때 쿨은요, 멋진이에요. 멋지다. Bob. Can I listen?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클래시컬 음악을요. 자, 클래시컬 음악 하면요, 이제 고전 음악이 되겠죠. 내가 고전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클래시컬이 고전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고전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당근이지. 당연하지.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클래시컬 음악을 좋아, 고전 음악을 좋아하니? Yes. 베토벤은 내가 뭐 누구입니다? 나의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How about you? 자, How about you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묻는 건 표현인데, 뭐뭐은 어때?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너는 어때? 나는 베토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들 중에 한 명인데 너는 어때? I like, 나는 좋아하는데 팝 음악을 좋아해요. More than은요, 뭐뭐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클래시컬 음악만큼 음악 이상으로다가 나는 팝 뮤직을 좋아해요. I see, 알겠어. What do you like? 무엇을 do you like? 좋아하니? 가장 좋아하니? 자, most는요, 가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About pop music에서. 나는 정말, 나는 정말로, 자, 여기 밑줄게요. fascinated. 그러면 매료된이란 표현입니다. 매료된. by 동그라미 exciting rhythm. 흥미로운. 자, 이것의 흥미로운 리듬에 의해서 나는 매료당했어 라는 뜻이죠.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단원이 뭐냐면은 나는 뭐뭐에 매료되었다 라는 표현이요. 요 부분이 이제 저기네요. 핵심이네요. 한번 더 이제 반복되는 게 있을 테니까는 상황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Jim. Did you finish? 너 맞췄니? 끝마쳤니? 자, 너는 맞췄습니까? 너의 아트, 예술, 미술 숙제를 끝마쳤습니까? 응. 나는 draw 그렸어. 자, 이거는요, draw 그리다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죠. 나는 draw 그렸는데, face 얼굴을 그렸어요. 나의 롤 모델의 얼굴을 그렸어요. On a plate. 플레이트가 이제 접시죠. 나는 접시에다가 롤모델의 얼굴을 그렸어요. Sound interesting. 흥미롭게 들리는데? 라고 해서요. 지금 여기서는 흥미롭게 들리다야. 자, 흥미롭게 들리네. Who is? 누구니? 너의 롤모델이 누구니? 얘는요, 의문사면서 동시에 주어가 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너의 롤모델이. 이렇게 가겠죠. 누구야? 너의 롤모델이. 아, 잠깐만. 이거 보호로 가야겠다. 누굽니까? 너의 롤모델이. My dad, 우리 아버지. He, 그는 항상 줍니다. 나에게 좋은 충고를 줍니다. Who, 누가 했니? 누구를 그렸니? 앤디야, 에미야. 아, 에미야, 에이미야. 에미야, 너는 누구를 그렸어? 그러니까는 여자애가 그린 거는요, 아, 그 남자애가 그린 거는 아버지의 얼굴을 그린 거고요. 여자애가 그린 건 누구냐면은, 그래, 나는 그렸어. 내 자신을 그렸어. 내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냐면요, 서핑하는 내 자신을 그렸어요. In the sea, 바다에서. 이때 서프는요, 인터넷 서핑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바다에서 그 서핑하는 거 있지? 그거를 그렸어. 원더풀, 멋진데? 나는, 또 여기 선생님 밑줄 것 같죠? 매료당했어. 너의 그림에 매료당했어. 땡큐, 고마워. 야, 이렇게 하면 꼬셔지냐? 남자 이거 기술이 없네, 이렇게 하면.
그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자, 두 번째 8과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자. 또 다른 날, 나는 그 언젠가 다른 날 나는 봤습니다. 어 플레이. 이때 플레이는요, 놀이가 아니라 연극이에요. 나는 연극을 봤는데 러브 스토리 인 더 월드, 전쟁 속에서의 사랑 이야기를 봤대요. 러브 스토리를 봤대요. 오, 아? 오, how, 어떻게 did you like, 좋아하게 됐어? 그 연극을. 어떻게 너는 그 연극을 좋아하게 되었니? 나는 좋아해. 그 메인 캐릭터. 자, 메인 캐릭터는요, 우리 이제 뭐죠? 주인공이죠? 나는 주인공을 좋아해. 그 배우의 공연 연기는, 자, 여기서는 연기라고 하자. 연기는, 뭐해? fantastic 해. 자, fantastic은 밑에다 적으세요. 테이라고 적으세요. 테이는 늘 fantastic 하잖아요. 좋아하는 거 봐라. fantastic 합니다. 환상적이야. Was the story, 그 이야기가 was, 좋니? 또한? 이 정도로 보면 되는데, as well은 또한이고요. 그 이야기가 was가 앞으로 나갔죠. was good. 좋았니? 이 정도야. 좋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이야기는 뭐 줄거리 정도로 해석하자고요. 줄거리고요. 그 이야기의 줄거리가요. 영어로다가 플롯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롯. 이것도 같이 외워. 이제 또 다른 말로 나왔어요. 그 이야기가 좋았니? 플롯이 좋았니? 아니. It was little. 자, a little 하면요. 약간이라는 뜻입니다. 약간이라는 표현이고 만약에 리틀을 혼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리틀이 혼자 나오면요, 여기서는 리를 보어링 하게 되면은 거의 지루하지 않았다가 돼 버려요. 얘는 부정으로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가 꼭 있어야 돼요. 리를 약간은 지루했어. 하지만 그 뮤직 음악이 이때는요 꽤라는 뜻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꽤 좋았어. 그 음악이 꽤 좋았어요. So, 그러니까, do you think, 네가 생각하기에, 내가 should see it,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오직, 만약에 네가 have a lot of time,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돈이 있다면, 그러면 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어. 자. 그래서 지금 1번 문장의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남자애가 영화를 봤고 여자애가 이제 그 연극을 좋아하니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좋았니? 아니 약간 지루했어. 내가 봐야 돼? 라고 너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아니 좀 시간 있으면 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제 뭐 또 이제 구문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게 이제 시험 이제 나올 테니까. 아마도 I thought가 지금 반복되는 거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좀 나올래나? 한번 볼게. 클레어야. How do you like? 어떻게 요건가? 요건가? How did you like? 어떻게 좋아했어? How do you like? 어떻게 좋아하게 됐니? 너의 아트 클래스, 미술 수업을 너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 가자. how do you like? 너 어떻게 좋아하게 됐어? 너의 수업을. It is great. 재밌어. 나는 배우는데 많이 배워. In the class, 수업에서 나는 많이 배워요. What do you like? 무엇을 너 좋아하니? 무엇을 do you like? 좋아하니? 가장. 이 부분도 또 반복이 됐네. 너 무엇을 좋아하니? About it. 이에 대해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트 클래스가 되겠죠. 너 아트 클래스에서 너 무엇이 가장 좋아? 나는 인조이 즐기는데 배우는 것을 즐겨.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인조이 다음에 ing 나오고 이 ing를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배우는 것을 즐겨. 다른 그림 그리는 기술들을 배우는 것을 즐겨. What about you? 자, what about you 위에다가 또 적을게요. How about you? 위에서 또 반복됐죠? 너는 어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물어보는 거죠. Ellen? 나는 또한 좋아하는데 그 수업을 좋아해. 나는 배우는데 좋은 그림 스킬을 배워. 나는 좋아해요. 그림을 좋아해. 뭐를 가진? 많은 색깔들을 가진 그림들을 좋아해.
I saw, 나 봤어 너의 작품을 지난번에. 이때 워크는요, 일이 아니라 미술 얘기니까요, 작품이라고 할게요. 너의 작품을 저번에 봤어. 내가 생각하기에 it was very creative. 자, creative가요, 창의적인이란 표현입니다. 창의적인. Thanks, 고마워. I practice, 나 연습해. 마다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 자, 8과의 그 다이얼로그의 이제 세 번째 거를 좀 보게 될 텐데, 펜 들고 자 한번 볼게. 보라와 앤디.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는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대화문을 볼 때는요, 이제 상황을 좀 먼저 보면 되거든요. 자, 상황을 어떤 상황, 어떤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부터. 자, 앤디야, 유, 여러, 너는 went, 갔다, 어디 갔어? 아트 뮤지엄에 갔다. 그렇지 않니? 자, 여기에서 이제 부가 의문문이 나왔죠? 이렇게 평서문이 끝난 다음에 콤마 찍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 부가 의문을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니까는 do를 쓸 거고요. 과거니까 do를 did로 고치자고요. 그리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니까요, 거기에다가 didn't, not을 또 붙이자고요. 됐죠?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았는데 주어가 누가? you죠. 그래서요, didn't you.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주어까지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일단 일반 동사냐 비동사에 따라서 do를 먼저 써주고, 과거냐 현재냐에 따라서 did로 바꿔주고,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꿔준 다음에 대명사는요, 주어를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아트 뮤지엄에 갔었지? 그렇지 않니? 응, 갔었다는 얘기네요. 그들은 had,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샤갈의 전시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갈이라는 사람의 익스히비션 전시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전시회를 했대요. How did you like? 자, 밑줄 올게요. How did you like it? 어땠니? 라는 표현이야. 뭐뭇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뭐 같은 표현으로는요, How was, 어땠니?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How was it?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How was it? 어땠니? 자, 요거요, 이 how를요 뭐로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hat was, 아니다, what, 이거 what was like, 블라블라블라블라 like. 자, 뭐냐면요, 이렇게 how를요 what like로다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어땠니? 라는 표현 할 때 What was like? 어땠니? 라는 표현 쓰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What you, what you, you를 써야 될 텐데 What did you? What did you? 어떻게 생각하니? Think about 또는 think o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어땠니?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앤디가 대답하죠. It was fantastic. 이거는 매우 환상적이었어. It, 나는, 자, 이게 요번에 그 니네 8과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요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죠. 나는 뭐뭐에 매료당했어. 뭐뭐에 매료당했어 라는 얘기는 어떤 것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표현해줄 때,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나는 was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야. interested, 관심이 있었었어. in, 여기에 관심이 있었었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태희야, fascinate는 매료된이라는 표현이고 interested는 뭐뭐에 관심을 갖는이라는 표현인데 전혀 같은 단어처럼 보이진 않지만 문맥적으로 크게 봤었을 때는 의미가 통하고 있잖아. 야, 얼른 해볼게요. 자, 전체 크게 보세요. 나는 훌륭했어. 환상적이었어. 이거 대신에 it was fantastic, wonderful 써도 똑같은 단어라고요. I was, 나는 매료당했는데 그 색깔들에 의해서 매료당했어. 난 색깔들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 됐죠? 아니면 뭐 이렇게도 써도 돼요. I was into, 나는요 여기에 푹 빠졌어. 달려들었어. 이렇게 써도 돼요. 그의 그림에 그리고 그의 창의성에 많은 푹 빠졌어요. 자, 이 사람이 빠진 거는 두 가지입니다. 뭐에 빠졌냐면은 매료당한 게 두 가지가 나왔어. 색깔들의 매료당한 거고 창의성의 매료당한 겁니다. 두 가지의 매료당했어요. 엔드가 묶어주고 있죠.
No wonder. 자, no wonder 하면요. 이거는 길게 쓰면 책이 안 나오네. It is no wonder예요. 이게 이제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퉁 튀어나오면은 그냥 it was 정도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생략됐다고 보면 돼. 당연하다는 얘기야. 당연하지. 그는 뭐뭐야? 가장 위대한 페인터들 중에 한 명이야. 지금까지 여적지. 자, 에버는요 해석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작가들 중 한 명이었었어. What else? 이때 else는 뭐 다른이 되겠죠. 뭐 어떤 또 다른? Did you see? 봤니? 또 다른 거 뭘 봤어? 박물관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봤니? 나는 갔어요. 끊어줄게요. 어디에 갔냐면요, 기프트샵에 갔고 그리고 보았습니다. 뭐를 봤냐면 가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Like 예를 들면 뭐 우산도 봤고요, 컵도 봤고요, 백팩, 가방도 봤어요. 그리고 유명한 아트의 유명한 그 작품들이, 예술의 유명한 작품들이 were painted, 그려져 있었어. on them, 그들의. 자, them이 얘기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우산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방에 그려져 있었다가 되겠지. 역시 수동태로 나왔죠. were painted,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라가 그러죠. Did you buy? 너 샀니? 어떤 또 다른 거 샀니? 응, I bought, 난 샀죠. 이 티셔츠를 샀지요. How do you like? 오, how do you like? 어때? 라는 표현이죠. 아까는요, how did you like is는요, 과거에 어땠어고요. 지금 how do you like is는요, 어떻게 좋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랬더니, it looks great on you. 자, 여기 밑줄 거. 요거 밑줄 쫙 끄자. 이거 뭐냐면, it looks on you 하면요, 너에게 잘 어울리다라는 표현이야. 너에게 어울리다.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어? great가 들어갔으니까는 잘 어울리가 되겠지. 뭐 구슬 써도 되고요. thank you, 고마워. welcome to pop art. 어, 뭐야 이게? pop art exhibition 이거 봤던 것 같은데? pop art 전시회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자, 갈게요. What do you see? 무엇을 do you see? 여러분들은 봅니까? 자, welcome to는요, 어디 어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pop art exhibition에 나오는 소재의 밑줄 볼게요. pop art exhibitio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hat do you see? 무엇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painting, 그림들입니까? 스프 캔의 그림들이 보입니까? 빅 카툰, 큰 만화가 보입니까? They look like. 자, look like 밑줄 껴.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죠? Do they look like? 그들이 아트워크, 예술 작품처럼 보입니까? Probably not. 아마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술, 뭐, 전시회 가갖고선 거기 있는 게 전시품이고 예술작품처럼 보이지, 뭘 다시 보라 그래. 가자. 아마도 아닐 거야. 다시 생각해봐. 그들은 모두 다 유명한 작품이야. 팝 아트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요, 이제 팝 아트야. 아까 얘기했죠. 팝 아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팝이라는 말은요, is short, 줄임말입니다. popular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be chauffeur 밑줄 올게요. be chauffeur, be chauffeur 위에다 적자. 뭐뭐의 줄임말이다. popular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pop art는 의미하는 겁니다. 인기 있는 아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아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요. 야, 여기다 이렇게 적자. 이렇게 적고요. 옆에다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팝 아트의 정의라고 적으세요. 팝 아트의 정의가 나온 거야. 줄임말도 나왔고, 인기 있는 예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예술. 이렇게 됐습니다. It, 이것은 시작했습니다. 1950년도에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팝 아티스트들은 그 당시에, at the time 하면요, 그 당시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또는 그때
팝 아티스트는 원트 원했는데요. 투 크리에이트. 자, 여기 밑줄 게 맨날 하던 거지만 원트 다음에 투 부정사 나온 거 확인해 주자. 원트 다음에는 뭐 쓴다? 투 부정사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해석할 때는요, 이때 투가 것이야. 그래서요, 만드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까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 당시에 팝 아티스트들은요, 원했습니다. 만드는 것을 원했습니다. something, 뭔가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재미있는 무언가, 그리고 쉬운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자,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뭐뭐 띵, 뭐뭐 바디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앞에서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fun and easy something 하면 틀린 겁니다. 알겠죠? fun and easy something, 띵으로 끝나는 것들은 옆에다 뒤에다 이렇게 적어. 이런 거를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후치수식이라고 그러죠. 뒤 후자 위치할 위자 써서. 자, 갈게. 팝 아티스트들은요, 그 당시에 원했는데 만드는 것을 원했어요. something, 뭔가를 만들기로 했는데 재미있는 무언가, 쉬운 무언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이죠.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요, 적고만 볼까요? 뭐뭐 대신에. 어려운 전통적인 아트워크, 예술작품 대신에 they, 그들은요, turn, 바꿨습니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요, 일단 turn이 나왔으면 선생님이 뭐가 된다 그랬어? to가 나와야 된다 그랬지. 자, 그런데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적을게. 자, turn, 바꾸다라는 표현인데 eyes, 눈을 바꾸는 거야. 어디로다가? 여기로 바뀌었지. 여기로 바꿨죠. 그러면 여기로 눈을 돌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수고처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을 돌렸습니다. 어디로 돌렸어요? 인기 있는 문화, 대중문화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they, 그들은 사용합니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From, TV로부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만화책으로부터 사용하고요. 자, 코믹북이요. 만화책입니다. 우리 오타쿠 소리가 맨날 집에서 보는 거 코믹북. 그렇죠? 그리고 매거진, 잡지를 봅니다. 테이가 보는 거 잡지. 어드버타이징, 광고. 아, 광고, 매거진, 만화책, TV로부터 그들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자, 어떤 이미지를 그들이 사용한대요? 사람들이 볼 때 끊어주세요. familiar, 여기 별표죠. 친숙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친숙하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서 의미적으로 보면 쉬운 이미지가 될 거고요. 재미있는 이미지가 될 거고요. TV로부터 만화책으로부터 우리가 늘 보는 이러한 친숙한 이미지들은 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거죠. 이러한 친숙한 이미지를 볼 때 in art exhibition, 예술 전시회에서 친숙한 이미지를 보면 they, 그들은 발견하는데 그들이 리프레싱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장도 또 밑줄 긋고 별표. 오, 곧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니까 조금 이제 가르칠 만 하네요. 뭐냐면요, 이렇게 finding이 나오고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보 5형식의 구조에서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가 되면요, ing를 써주고요, 수동이면 pp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때 리프레싱 하면요, 지금 보면은 신선하게 만들다, 신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들이 신선함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리프레싱을 쓸래, 리프레스드를 쓸래 물어보는 거야. 능동인지 수동인지 구분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외우면 될 일 같이 보이지만 얘는요, 목적어의 목적보의 관계는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 목적어와 목적어는 목적어의 동작이기 때문에 동작이니까 주어처럼 해석이 될 거라고. 그럼 이 따로 해석하는 거야. 그들이라고 할게요. 그들이 신선함을 주다. 알겠어요? 그들이라고 해석되면은 ing, 그들을로 해석이 되면은 그때는 수동 쓰는 건데 나중에 더 보도록 할게.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올 거고요. 5형식 구조 ing. 자, 다시 갈게. 사람들이 친숙한 이미지들을 전시회로부터 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people이 되는 거야,
그 people 사람들은요. 그들이 자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요 예술 작품이 되겠죠 아트 오브 워크라고 적을게요 예술의 그 작품들이 리프레싱 신선함을 준다 신선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자 그때 이후로라는 얘기는요 뭐 한 거야 사람들이 그 예술 작품들이 친숙한 이미지들이 신선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팝 아트는 has become 되었습니다 진짜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됐죠? people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끊어줄게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트가 됐지 자 요거 한번 민정아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 민정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 해봐 아트는 어머다 어렵다 어렵다 어떻게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 아 어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래 코로나 너무 뭐뭐뭐 해서 그래서 요거 할 수 없다야 낯이 없는 부정문입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 해석해 볼게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예술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요 요 문장을요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꾸냐면은 똑같아 아트는 was 너무 뭐뭐해서 so를 쓸게 여기 눈치채야지 이제 아트는 너무 difficult 어려워서 그래서 so를 내가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대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차이점 뭐냐면 to 부정사였잖아 근데 이번엔 접속사를 쓴 순간 주어가 나와야겠지 테이야 주어가 누가 되는 거야? 아트가 되는 거지 아니 아니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people 사람들은 couldn't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understand 이렇게 써줘야지 사람들은 couldn't understand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가 좀 잘못된 게 있어 뭐냐면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아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니까 여기에는 원래 for people이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의미상주를 집어넣는 게 정상인데 지금 앞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해서 주어가 있으니까는 그냥 의미상주를 빼버린 것 같아요 자 요거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다시 아트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죠? 그 to를 so로 바꾸고 that을 쓴 다음에 주어 찾고 이거는요 중학교 1학년들이나 하는 짓이야 해석을 가지고 외우는 연습을 하세요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럼 해석해보면 사용함으로써 일상의 이미지들을 자 여기서는요 데일리가 일상의라는 표현인데 이 일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뭐가 되냐면은 친숙한 이미지들을 사용했습니다 일상의 이미지 결국은 이 두 개가 어떠해 같은 단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지 항상 영어는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해 주면서 문맥적으로 비슷한 낱말을 쓰여지기 때문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일상의 이미지들을 사용하고 밝은 색깔들을 사용하고 사용함으로써 팝 아티스트들은 바꿨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요 한글로 적으면 뭐가 될까 예술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야?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바꿨습니다 됐죠? 자. 별표 왜냐하면은 요번에 이 8과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사 구문이거든요
자, 분사 구문이 뭐냐면은, 자, 문장이 지금 콤마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오는데, 이렇게 ing 현재분사가 이끄는 걸 이제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이러한 평범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자, 여기도 밑줄 볼게. 평범한 이미지들이 데일리 이미지가 되겠지. 친숙한 이미지가 되겠지.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한 것 뿐이죠. 이러한 평범한 이미지들을 해석할 때요,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뭐뭐 해서, 아니면은 뭐뭐 했기 때문에. 그럼 because, as, since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평범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또는 평범한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팝 아트는 look 보입니다. 자, 이 단어가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니라고 물어볼 겁니다. plain이 무슨 뜻이냐면요, 평범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평범한.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뭐냐면요, 구야, 구.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는 부사절이었었는데, 뭐였었는데? 부사절이었었는데, 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나중에 누군가 물어봤어. 야, 분사 구문이 뭐야? 그럼 분사가 이끌고 있는 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절로 바꾸는 거야. 그럼 절이라는 얘기는 그냥 편해. 원래는 여기 뭐가 있었던 거야? 접속사가 있었고 주어가 있었고 동사가 있었던 건데 이거를 현재 분사 ing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안 보여졌어? 접속사가 사라졌고 주어가 사라졌지. 이 ing는 분명히 동사에 붙을 테니까. 이게 분사 구문이야. 진짜 별거 아니죠.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이런 거지. 태희가 오늘 아프기 때문에 학교에 안 나왔어요. 이거를요. 아프니까 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라고요. 별거 아니지. 그치? 그거 아프니까 이걸 줄여서 쓰려면 좀 영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ing란 얘기야. 그럼 봐봐. 접속사 지워. 주어가 일치하면 주어 지워. 그 다음에 동사의 ing야. 다시 첫 번째. 접속사 어떻게 하고? 지우고. 주어를 지울 건데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주어가 일치하면 지울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동사에 ing만 붙이면 돼. 그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요령입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올 거야. 뭐냐면 분사구문이 턱 나왔지. 그럼 이제 요거를 만들어서 쓰래. 그럼 우린 주어를 쓸 거야. 주어. 여기서 봐봐. 주어는 누가 된 거야? 팝 아트가 주어가 되겠지. 팝 아트가 주어 됐지. 그럼 팝 아트 적어 봐봐. 팝 아트 이렇게 적어. 얘가 주어야. 왜 주어를 우리가 팝아트라는 거 알 수 있어? 아까 일치했으니까 지웠을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 하기 때문에라고 해석했지? 그러니까 여기 as, because, since 같은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을 거라고. as 적자고요. 끝. 그 다음에 동사로 해서 ing를 뭐 한 거야? 붙여준 건데 그 ing를 빼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팝아트는 use, 사용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S 붙여야지. 팝아트가 주어가 다음 진단수니까. 요 정도까지 하면 돼. 어렵지 않죠. 이거 연습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은데, 팝아트가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썼잖아. 그러면 보통 앞에 있는 걸 팝아트로 썼잖아? 그럼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is로 쓰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is로 바꾸는 게 아니라, 먼저 나온 것은 쓰고, 나중에 나온 걸 대명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해석해 볼게. 평범한 이미지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때문에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저거 살 수 있는 거야. 생각할 수 있죠. 팝 아트는 평범해 보일 거야. 왜? 평범한 이미지를 사용했으니까. 이건 common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플레인이에요. 자, in other words, 네모 칠게요. 즉, 다시 말해서, 아니 갑자기 그 7과나 6과 할 때는 몰랐는데 8과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네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doesn't look 보이지 않아요. 아티스틱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술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 평범한 이미지를 사용했으니까요. 자, 평범해 보입니다는 예술적으로 보이진 않아.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오호, 이거 나왔죠? be worse ing가 나왔네요. 자, 이것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적을게요. be worse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자, 갈게요. 이것은 is 뭐뭐 할 가치가 있어 paying attention to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to에만 별표치고 갈게요. to를 생략하면 안 돼. 어디 어디에 관심 갖는 거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아니, 가져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요. 이것이 look plain 뭐처럼 보이나 평범해 보이더라도 여기에다 네모 이거 네모 A, B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이것은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죠. 밑줄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해서요. 즉 수동태로 쓴 거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be full of예요. 얘는 그냥 full of입니다. full도 아니에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죠. 이것은 의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네 ing의 동그라미죠. 미네 ing가 붙었을 때만 의미가 되는 겁니다. Let's learn 배워봅시다. About 몇 개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들은 되었습니다.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아티스틱한 능력으로 예술적인 능력으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유명한 아티스트들, 팝 아티스트들은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었다, 바꿀 수 있었습니다. 끊어주세요. 평범한 오브젝트들을요, 자, 여기는 이렇게 밑줄게 바꿨는데, 뭐를 바꿨냐면요, A를 바꾼 거죠. 뭐로 바꿨어요? B로 바꿨죠. B로. 그래서요, changing. A를 바꿨는데 into 뭐로 바꿨어요? B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가볼게. 그들은 바꿀 수 있었는데 common 보통의 평범한 플레인한 사물들을 물체들을 into amazing 놀라움을 주는 art로 바꿨습니다. 놀라운 art로 바꿨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뭐 amazed 쓰면 틀리겠지. 놀라움을 주는 art니까는 ing 쓴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나올 거야? Andy Warhol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소재는 챙기고 가자고요. Andy Warhol. Andy Warhol이라는 사람은 is called 부르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야, 민정아. 불리워집니다. 수동태로 나왔죠? 불리워집니다. King, 왕이라고. 팝 아트의 왕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는 알아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의 그 서브젝트들. 자, 여기서 서브젝트는요, 주제라는 표현이죠. 소재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그의 주제, 그의 소재가 이 매거진 속에서 그리고 스토어 가게에 있는 그 소재라는 것을, 주제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 그의 주제들을요 어디서 찾았냐면요, 매거진에서 찾고 가게에서 찾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들 중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우리 맨날 했던 거죠. 원 오브가 나왔으면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복수가 나오고 됐죠.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요. is를 쓸래, are를 쓸래 물어보는 거야. 그럼 테이야, 여기에 웍스가 딱 있으니까 너 왔어야지라고 생각한 순간 앞에 뭐가 있어? 뭐뭐들 중에 하나니까는 하나는 는이 어디 붙었어? 여기 붙었지. 그럼 얘가 주어니까 is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be made of 호라 be made of 위에다 적을게요. consist of. 선생님, be made of 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수동태잖아요. 근데 얘는 consist of를 쓰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능동처럼 써도 맞아요? 어, 맞아요. 얘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선생님, 저는 수동태로 그냥 굳이 쓰고 싶은데요? 굳이? 알았어. 그런 것도 있죠. be composed of. 그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 중 한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들로 구성이 되는데 누구의 사진? 마릴린 먼로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릴린 먼로가 누군지 알아? 아, 미국의 배우인 마릴린 먼로의 사진으로 있습니다. 됐죠? 여기 점 있는 여자가 이렇게 아홉 개 이렇게 있고 색깔별로 있는 거 있잖아. 그 그림이에요. 또 다른 작품은 보여줍니다. 뭐를 보자면요,
수프 캔을 보여줍니다. 수프 캔. 그는 만들었습니다. 많은 복사본들을 만들었어요. 이러한 작품들의 복제, 많은 복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가 make 만들었지? 카피본들을 왜 만들었지? 바로 답이 나오죠. 그거에 대한 답이 여기서 나올 거야. 답 뭐가냐면 그는 원했습니다.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자, 태희야. 이때 대신 접속사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야? show라는 동사 뒤에 나왔지, 그치? 얘는 목적어긴 해도 동사 뒤에 나왔으면은 이때 대신요, that er을 해서요, 이 show의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트가 is something, 무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you부터 가를 열고요, everyday까지 해놨고, 네가 매일 보는 무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는 원했습니다. 투쇼 보여주고 싶었어요. 뭐를 보여주고 싶었어? 아트는 뭐뭐라고요? something, 그것이라고. 어떤 거? 너가 매일 보는 작품이야. 그러면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민종아, 주어 동사가 새로 나왔지.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어 끝께로 나왔고 something 뒤에 있으니까는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뒤에 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너는 본다 매일 뭐뭐를, 목적어가 지금 빠졌죠. 목적어 역할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클라스 올든버그 이 사람은요, 또 다른 팝 아티스트입니다. 라고 문장 끝난 것 같은데 누가 나왔어? 후가 나왔지? 가로 열어. 가로 닫아. 아, 그 아티스트는 만드는데 아트를, 이게 아트를 재미있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펀은요, 재미있는이야. 또는 재미라는 명사로도 쓰는데 펀이에서 NI가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재미야. 그러면 해석해봐. 그 사람은, 그 아티스트는 만들었는데 아트를 재미로 만든 거야? 재미있게 만든 거야? 있게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funny가 들어가면 틀려요. fun만 들어가야 돼. 보호자라니까 형용사만 써야겠죠. 이거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태희가 이거 그냥 해석하면서 잘했어.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fun 쓸래, funny 쓸려면 너 당황했을까? 안 당황했을까? 당황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동시에 이 메이드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뭐라 해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고, 주격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라 했지. 그러니까는 예술을 재미있게 만든 또 다른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는 만들었습니다. sculpture, 조각상들을요, 일상의 아이템들의 조각상들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뭐 같은 거 햄버거로도 만들었고요, 쿠키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브러쉬, 칫솔로도 만들었습니다.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그는 create, 만들었습니다. 부드러운 sculpture,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부드러운 것들로 만들었대요. 부드러운 거, 이제 부드러운 조각품으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만들어졌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자, 여기서 오브의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이것도 좀 배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잘 안 가르쳐주는 부분인데요. 오브를 쓰게 되거나 이제 from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겠죠.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 be made, 오브를 쓸래, 아니면은 be made from을 쓸래? 라고 너네들한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보통 배울 때는 얘는요, 이렇게 적어.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이렇게 적어. 아예 성질이나 성태가 바뀌면 from을 쓰는 거고요. 모양만 바뀌고 성질은 유지하고 있으면 of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수동태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종이로도 만들어졌고, 그들이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소프트한 재료들로 만들어졌어요. 이때 material이 이제 재료니까요. 예를 들면, 그는 사용했습니다. 옷을 사용했어요.
뭐뭐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옷감을 사용했습니다. 할게요. 나중에 그는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조각상 나중에야. 그래서 지금 이 글을 볼 때 처음에 나오는 내용과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걸 만들었고 요번에는 나중에 만들었는데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일상의 아이템들의 거대한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콩과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 역시 마찬가지로 ing가 이끌고 있으면 분사 구문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냥 원했다. 모든 사람들이 즐기기를 원했다. 그의 작품을. 그는 설치했다. 그의 작품을 외부 장소에 설치했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략이 된 거는 뭐냐면 because죠. as since 뭐뭐 했기 때문이야. 모든 사람이 그는 원했었다. wanted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가 원했기 때문에 뭐를 원했어? 모든 사람들이 to enjoy 즐기기를 원했어요. 그의 작품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셋업 설치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바깥의 장소, 외부 장소, 외부에. 됐지? 그래서요, 분사구문을요 이렇게 절의 형태로 바꾸는 거 우리 계속해서 연습할 겁니다. 적어두세요. 갑니다. 그는 또한 런 달렸 운영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이때 런의 별표. 이때 런은 달리다가 아니라 어떤 가게를, 어떤 뭐 회사를 운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가게를 운영했어요. 안쪽에다 그의 스튜디오 안쪽에 가게도 운영했어요. 투셀 팔기 위해서요. 그의 작품들을 팔기 위해서 스튜디오 안쪽에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For him 그에게 있어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뭐뭐였어요? 재미있는 상품이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재미있는 상품이었어야 됐어요. 하, 적당히 하지 또 나와? 에휴씨, 야 이제 세 번째 사람이야. 이름도 왜 이래? 리흐 텐슈테인? 독일 사람인가 보네. 루이 리스테인 이사 리흐 텐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사용했습니다. 만화를 사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제 끝났고 이제 만화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네. 만화를 사용했어요. 그의 예술 작품 속에서. 앤디 워홀 나왔고 아까 뭐 클라스 골든버그 나왔고 요번에 이제 루히 스테인버그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제 만화를 사용했대요. 그들은 이때 그들이니 얘기하는 거는 그 루히 스테인의 그 작품은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스테인이라고 할게요. 스테인. 자, 그들은 were large 크고 그리고 칠해졌습니다. 크기도 크고 그리고 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칠해졌습니다. 수동태로 나온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에도 또 동그라미 칠게. 라이브리 하면요 생동감 있는. 근데 여기에서는 생동감 있는 색깔인데 뭐 선명한 정도로 보면 돼요. 색깔 따위가 선명한 색깔들로 칠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끊어줄게요. 뭐를 포함하면요? 스피치 볼룬도 포함합니다. 야, 스피치 볼룬이 뭐야? 어? 말풍선, 말풍천도 포함합니다. 그의 그림 속에서 말풍선도 포함하고 있어요. Back then, 밑줄 올게요. Back then, 뭐뭐로 돌아가 보면, 돌이키면 뭐 이 정도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는 Back then 하면요 그 당시에 잠깐만 그때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우리 뭐가 있었어? At the time이 있었었지 위에서는요. 그 당시에 그 만화들은요, won and regarded. 자,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오는 문장이니까 밑줄게요. won and regarded. 간주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리가드가요, 간주하다. 간주하다란 말이 뭔지 몰라요? 간주 점프키 누르면 없어지나요? 그 간주가 아니라요, 이 간주하다는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카투는요,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겨지지 않았어요. 역시 수동태로 온 것도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동사에
수, 단수냐, 복수냐, 수동태냐, 능동태냐,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 이 세 가지를 보면서만 가면 돼. 그게 이제 잘 보이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툰들, 만화들은 복수니까 워가 나온 거고, 난 리가지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뭐뭐로서가 되겠지. 뭐뭐로서? 아트의 형태로서 간주되지 않았어요. 그 과거에는요. 하지만, 로히, 리흐, 텐스테인 이 사람은요, 생각했습니다.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었어. 그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 Why are they not? 왜 그들이 아니지? 여기 생략된 건 뭐야? 뭐가 생략됐어? 왜 그들이 아트가 아니지? 왜 예술이 아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로이 리흐텐세인은 브로크 다운 했습니다. 망가뜨리다,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표현이죠. 브로크 다운. 벽을 부쉈습니다. 누구 사이의 벽? 높은 예술과 그리고 인기 있는 문화. 그러니까는 높이 있는 예술과 그리고 대중문화 사이에 있는 벽을 부쉈습니다. 진짜 벽이 아니야. 그 벽을 부쉈어요.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해 주라 했죠? 추가함으로써. 카툰을요, 예술에 추가함으로써. 자, 그러면 여기 밑줄고. 민정아, 물어보는 거야. 시험 문제 나왔어. 리흐텐스테인이라는 사람은 예술과 그리고 대중문화의 삭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만화를 예술에 추가함으로써. 오케이? 무너뜨렸습니다. 자, 갈게요. 팝 아티스트들은요, 이제 세 명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팝 아티스트들은요, believe, 믿었습니다. 뭐를 믿냐면, 아트는 should be easy, 쉬워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 easy 대신에 difficult 쓰면 틀립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도 can create,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즐길 수 있어요.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어? 뭐가 빠졌다? How구나. How about creating? 만들어보는 것은 어때요?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우리 많이 했던 거죠?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즐길 수 있어요. How about creating? 만들어보는 것은 어때요? 그 팝 아트의 작품을요, 예술 작품을요, 한번 만들어보는 것은 어때요? 오늘 만들어보는 것은 어때요? 선생님 지금 만들었잖아. 지금 만들었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전리품. 제목은 전리품. 분신물 아니야. 내 초등학교 애들한테 다 뺏은 겁니다, 이거. 하나씩 놓고 가! 이렇게. 이거 연필 많아요. 제목은 3년 뒤에 연필 부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걸 한 30개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일상의 이미지들을 사용함으로써, 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can make, 만들 수 있어요. 예술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This is the most important. 이것은 가장 좋은 교훈입니다. From art, 팝 아트로부터의 가장 좋은 교훈입니다. 자, 팝 아트가 주는 교훈은 뭐야?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을 아무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교훈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떤 게 또 중요한지를 또 계속해서 볼 겁니다. 고생들.